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 찾아 3만리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김수연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종목 어시장으로 주식 어부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의 시작 하반기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상승세, 코스닥도 2% 넘는 강한 오름세를 시현했는데요. 새롭게 시작한 7월 하반기 시장 투자 전략, 저희 개미찾아 3만리 종목 어시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같이 깊고 드넓은 주식이라는 바다 안에서 대어 같은 싱싱한 종목들 오늘도 함께 알아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종목 어시장 주식어부 멘토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어부 박준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개미찾아 3만리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몇 분이나 뵐 수 있을까? 몇 분이나 찾아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컨셉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올 초까지만 합치면 저희 노랑톡방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다 합치시면 그래도 한 5천여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부터는 자,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두리기법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배우셨습니다. 근데 가두리기법 도대체 가두리기법이 뭔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두리기법이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싸게 모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오늘 에코프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거의 뭐 90만 원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에코프로를 10만 원,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 90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과연 그거를 중간에 60만 원에 사신 분, 7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을까? 또는 얼마만큼 샀을까? 내 증권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얼마만큼 샀을까? 수익금은 얼마가 될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거죠. 결국엔 에코프로도 밑에 10만 원, 9만 원, 8만 원대 모아가신 분들 있죠? 결국엔 그런 분들이 10만 원, 20만, 30만 원에 일부 조금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래, 이제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난 3배만 수익을 거둬도 괜찮아. 4배에서 3배까지만 기다릴 거야.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5배, 6배, 7배, 8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분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좋은 기업을 저렴한 자리에서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실천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 가두리기법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잠시 미뤄두고요. 가두리기법은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따지면요. 미분 적분이에요. 근데 미분 적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수학의 최고 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미분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시작하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뭐 유치원, 유아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곱셈의 법칙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운단 말이죠. 자, 가두리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초부터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들과 수급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딱 고정해 두시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뿌듯한 하루가 되실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잠시 자리 돌아가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개미 찾아 산만리 종목 어시장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바다 안에서 가장 싱싱한 생생한 종목 잡는 방법 발굴 위한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두리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강의로 캔들과 수급도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쭉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부님 그럼 오늘 어떤 강의 준비되셨을까요? 네, 오늘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가두리 패턴을 배우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캔들과 기초를 준비를 했는데, 수급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요, 꼭 가두리 패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거래량과 캔들을 이해하시는 순간에 무엇이 생기느냐? 저항과 지지 라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현 앵커 오늘 저랑 처음이신데, 네. 아까 잠깐 우리 대기실에서 회의할 네, 때 제가 주식 좀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좀 하신다라고. 저의 마음 아픈 사연을. 네, 마음 아픈 사연을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 사연, 오늘 우리 수현 앵커님도 네. 오늘 강의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네. 그거 잘 들어보시면 네. 아, 내가 왜 저기서 샀을까라고 아마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네, 자, 저도, 지금부터 집중해서. 네, 저도 초심으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늘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주식은 좀 싸게 사자, 저렴하게 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이게 주가 흐름이라고 봤을 때, 주가 흐름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아, 지금 급등 후에 눌림목이구나. 자, 눌림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사세요. 많이들 사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좀 이거 펜을 좀 두껍게 했으면 좋을 텐데 두껍게는 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횡보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여요. 아, 잘 보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 이 종목은 지금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 눌림목이구나. 횡보하고 있구나. 거래량을 바짝 줄이면서 뭔가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보통 두 배, 세 배, 네 배 무슨 노래 가사 제목 같은데 두 배, 세 배, 네 배 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서 뭐 더 못 가란 법은 없어요. 더 못 가란 법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하락할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다시 이 종목이 이 업종의 테마라든가 업황, 재료, 뉴스, 기대감이 생기기 전까지 수급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 없이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느냐? 이제는 반대로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고 있다가 주가가 조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이게 바로 가두리 기법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세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두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시험 제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학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1번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현 앵커님. 네. 그래서 이제 답을 1번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쉬신데 네. 시험 문제 출제를 앞두고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네. 문제는 공식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답이 틀려. 문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 답이 1이 아니라 1.5가 돼야 정답인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답만 외워가지고는 수학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공식을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네.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두리 기법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외우는 거 이것도 좋아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다. 가장 기초.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오늘이 더하기, 빼기, 곱셈, 네. 나눗셈. 네. 이거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서가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합니다. 네, 멋있게 지나가네요. 네, 캔들의 기초로 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양봉 캔들, 이거는 음봉 캔들.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뭐 주식 한 3개월 한 5, 6개월 이상만 하셔도 이건 아마 눈에 팍팍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자, 여기 윗꼬리 부분, 이게 당일 최고가라고 하죠? 당일 최고가, 당일 종가, 당일 시초가, 당일 최저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당일 종가가 당일 시초가보다 높게 끝나면 이렇게 양봉. 네. 양봉. 그다음에 당일 최고가, 제일 많이 올라간 가격. 당일 최저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가격. 이거를 표시해 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우리 혹시 수현앵커님 아시나? 윗꼬리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윗꼬리. 네. 자, 이거는 뭐죠? 아랫꼬리. 그렇죠. 이거는 네. 아랫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저 윗꼬리, 아랫꼬리, 음봉, 네. 양봉, 좋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다 이해되셨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뭐 당일 시초가, 그다음에 뭐 종가, 뭐 등등등 이거는 다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자료 어디 들어가셔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자료예요. 네.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위쪽이 주가. 네. 이제 그래프예요. 자, 여기가 이제 시간이에요. 자,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작하는 가격이 만 원에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캔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직 뭐 위아래 움직이지도 않았어. 계속 네. 만 원에 한 5분 정도 흘러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캔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똑같은 위아래 꼬리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일자형 캔들이에요. 네. 흘러갔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종목에 잠깐 이제 수급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만 원에서 어떻게 됐다? 가격이 쭉 내려와서 9,500원까지 네. 쭉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 원이 시초가였고 9,500원이 현 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캔들은 여기서부터 아래로. 네. 자, 내려오겠죠. 그렇죠.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색깔은 파랗게? 파란색이죠. 시초가보다 네. 현 주가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가라고 보면 종가가 낮으니까 이렇게 파란색 캔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태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자 매수와 매도가 지금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앵커님? 매도자.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매도가 이겼죠. 네.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근데 자, 이 종목에 무슨 뉴스가 떴어요. 뭐 몇 조 원 시장에
발을 담근다, 무슨 신사업을 한다, 뭐 또는 몇백억의 매출 계약 공시가 나왔다 등등등의 뭔가 좋은 소식이 딱 떴어요. 예.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네.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캔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위로 빨갛게 변하죠. 그렇죠. 위로 이제 시초가 여기 만 원 선을 네. 올라가면서부터 이탈 이 만 원을 만 원 이상을 가면서 만 백 원부터는 네.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아직까지는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만 원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캔들의 전체적인 색깔이 어떻게 된다? 빨간색. 점점 빨간색으로 바뀌고 네. 이 13,000원까지 캔들이 쭉 하고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하드처럼 생긴. 수박바인가요? 수박바. 네. 수박바. 네. 네. 수박바는 제가 좋아하고요. 아, 예. 자, 어쨌든 자, 이 상태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가두리 기법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꼭 가두리 기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거를 사용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라인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뭐 이동평균선 이런 거 잡다하게 안 봐도 그냥 캔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항과 지지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그럼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아까 매수, 매도 네. 둘이 싸웠어요. 자, 우리 앵커님. 네. 그럼 누가 이겼어요, 이제는? 이번엔 매수자가 이겼죠. 그렇죠. 네. 아까는 매도가 이겼는데 지금은? 매수. 매수가 이겼어요. 네. 매수가 이겼는데 갑자기 여기에 우리 화면에 잘 보이나 모르겠네. 거래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거래가 뻥 이렇게 터졌어요. 거래량까지 막 터졌어요. 이렇게. 네. 거래량까지 터졌어. 그러면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매수가 이겼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겼나요?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는. 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우리는 그때 수식어를 앞에다 붙여요. 뭐요?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겼다.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예.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더 많았다, 매도보다. 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 캔들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파는 사람보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자, 근데 이제 얘가 조회 공시가 뜹니다. 너네 회사 뭐 300억 매출 공시, 매출 계약 공시 이런 소식이 있다던데 정말 맞아? 그리고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쭉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캔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네. 그 최고가까지 갔다 왔다라는 증거를 꼬리를 남기고 그쵸. 윗꼬리를 남기고 쭉 떨어졌어요. 네, 몸통이 내려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판단한다? 이제 또 이제 아까는 매수와 매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싸웠는데 지금까지의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더 많았나요, 이제는? 지금은 파는 사람? 그렇죠. 네. 지금은 아까는 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얘가 더 많았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파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주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파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만 뭐 2,000원, 만 2,500원, 네. 뭐 12,000원, 네. 뭐 11,000원,
11,500원, 뭐 1,800원, 1,700원, 네. 뭐 1,600원 막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중간에 누군가는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어.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누군가는 그쵸? 여기에, 네. 누군가는 여기에, 여기에 이 종목을 사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 있죠? 물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려 있다. 네. 누구는 12,900원에 사가지고 물려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요? 네. 물려 있는 분들. 네. 뭐죠? 여기 물려 있는 힌트 좀 주세요. 네. 네. 물려 있는 분들 힌트?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네. 본전 심리? 본전 챙기는 분들이요? 그 이분들은 전부 다 그렇죠. 네, 보기보다 상당히 네. 끼가 좀 있으시네요. 네, 좀 잘 안 해요. 네. 자,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을 우리는 네. 뭐라고 한다? 매물. 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본전 심리. 그럼 왜 매물이라고 할까요? 왜 본전 심리라고 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왜?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종목을 13,000원에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석 달간. 네. 근데 그 종목이 갑자기 한 12,900원까지 왔어요. 13,000원에 샀는데 12,900원까지 왔어. 석 달 고생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팔고 싶죠. 그렇죠. 이제 본전 네. 비슷하게 왔으니까. 네. 던지고 싶잖아. 그렇죠. 네. 던지고 싶잖아. 여기쯤 오니까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자꾸 본전 심리에 있는 분들이 물량을 던져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런 캔들이 만약에 요런 고점에 나와 있다. 요런 고점에 이게 이제 뭐 분봉 차트지 분봉이라고 하지만 이걸 일봉이라고 계산했다면 네. 나중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쯤에 가서는 무엇이 나온다? 본전 심리에 매물대에 갇혀 있는 분들이 본전 왔으니까 던진다. 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날 만약에 거래량도 아까 터졌다라고 가정했었죠?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은 매물이 상당히 많다. 자, 여기서 힌트. 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 어디서 샀습니다. 매수했다라고 가정해보면요. 여기 자리가 이런 매물대라고 하죠. 이런 자리가 어떻게 된다? 1차 목표가. 왜?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요. 남들이 살 때 같이 사주고 남들이 팔 때 같이 팔아주면은 큰 낭패는 안 본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이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있다면 거래량이 터졌다면 거기엔 본전 심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격대가 오니까 여기서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처님 알라신 다 찾아가면서 여기서 본전에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혹은 저항 혹은 매물, 또 제가 또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본전 심리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캔들만 하나 놓고 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항대를 아실 수 있겠죠? 실전 매매. 꼭 가두리기법이 아니더라도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이 캔들을 배우는 이유가 캔들과 수급, 거래량을 배우는 이유가 가두리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꼭 가두리 기법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는데 충분히 써먹으실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사무실 들어가서 오늘 강의한 내용 있죠? 이거 PDF 파일로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일단 노란톡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받아보시고, 한번 꼭 차트를 눈에 발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종목 발굴 위한 생생 강의 자료로 이 캔들의 기초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셔서 상단에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종목 어시장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인 4242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캔들 기초 강의 받아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그럼 이어서 가드랩했던 이해를 위한 기초 강의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일까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이 윗골이 달리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혜공 씨가 떴어요. 근데 이제 조혜공 씨가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기업 측에서 답변 공시를 내야 되겠죠? 답변 공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뭐 어떻게 참여하기로 했어? 뭐 등등등. 뭐 MOU 맺었어? 등등등.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답변 공시가 나왔어요. 아까 그게 소문이 아니고 진짜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상한가로 직행을 해요. 직행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13,000원 가고 캔들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윗꼬리가 이제 없어지겠죠. 이 윗꼬리가 없어진다. 그렇지. 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는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매수가 많은 구간입니다. 매수가 많은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도가 많은 구간. 요거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반대로 하면 반대로 가나? 이 캔들은 뭐죠? 사는 사람이 많은 캔들입니까? 파는 사람이 많은 캔들입니까? 자, 우리 앵커님, 수현 앵커님. 네. 자, 이 캔들은 사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네. 파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를 네.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캔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모습. 자, 이 모습은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더 이상 당일 올라갈 수 있는 상한가까지 최종가까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실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차트. 자, 어떤 종목 그러니까 뭐 종목 이름은 필요 없고 이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목. 자, 우리 앵커님 좀 잘 보이시나요? 차트가? 네, 보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갑자기 하루 이틀 슬슬 움직이더니 갑자기 뻥 하고 움직였어요. 네. 이날 뭐 한 19% 정도 상승했네요. 예. 자, 근데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거래량까지 터졌으면 이 캔들을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해볼까요?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매수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 그렇죠. 네.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 꼬리는 뭐죠, 여러분? 우리 앵커님? 여기?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그 안에 매물대가 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몸통보다 윗꼬리가 짧아요. 좀 작아요. 좀 작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게 단기적인 매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매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사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음봉이 나왔어요. 네. 이날 마이너스 8.62%가 빠졌어요. 자, 갭 여기가 시초가죠. 네. 시초가인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죠. 파는 사람이 많았죠. 네. 음봉까지 만들어주고.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이 어떻게 많았나요? 사는 사람보다 많았다. 그렇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네. 많았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앵커님? 어떤 앞에 거? 아까 이거 해석했잖아요, 이거는. 아, 거래량 제가 안 보여서 노트북 가려서 거래량 없이 네. 음봉이 됐다. 거래량 없이 음봉이 네. 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기는 많았지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않았다라고 네.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사는 사람이 많았고 이날은 사는 사람이 많았고 이날은 파는 사람이 많았는데 별로 그다지. 자, 앞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요만큼의 거래량으로 이 앞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가 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한 뭐 6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인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한 600명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0명이 이 캔들에 입성을 해 있어요. 막 오밀조밀하게 막 입성을 해 있어. 근데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 날은 한 100만 주.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0명이 들어왔다가 100명만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이 가격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0명이나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차트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우린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네. 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봤더니 어떻습니까? 다시 바로 양봉. 다시 만회가 됐죠? 네. 자, 이제는 아래 꼬리까지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캔들을 이해하고 또 수급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지금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네. 이날은 매수가 이겼죠. 그렇죠. 매수가 네. 이긴 날입니다. 매수가 이겼지만 뭐 그렇게 많이 이기진 않았습니까? 전일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했다. 네. 만회했다. 전일 한 100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그 100명이 다시 들어왔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차트를 보는 방법이지, 수급을 보는 방법이지, 뭐 여러 가지 뭐 이평선, 뭐 보조지표 등등등 뭐가 많이 있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가두리 패턴 여러분들이 매수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두리 패턴 매수 타점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매수만 잘하면 뭐예요? 그렇죠. 잘 팔아야죠. 잘 팔아야죠. 네. 목표가도 잘 잡아야죠. 파는 걸 잘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캔들을 이해를 하시면 거래량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는 것도 제대로 잘 팔 수가 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만난다. 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90만 원, 8배, 9배 갔습니다. 지금 사볼까요? 어떻게 삽니까? 8배, 9배 오른 종목?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에코프로 많이 올라간 거 보셨죠? 네, 오늘 20% 넘게 올라네요. 네, 네. 대형주예요. 네. 우량주예요. 네.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왜 없을까 나는 이런 생각. 근데 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1억을 드릴 테니까 네. 에코프로 시장에 있는 종목을 좀 사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사실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네. 최근 당분간은 좀 조정 받지 않는 이상은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네. 일반 잡주도 아니고 대형주잖아요. 코스닥 거의 뭐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고. 네. 업황도 밝잖아요. 네, 그쵸. 그쵸. 뭐 앞으로 지금 나오는 실적이 두 배, 세 배를 이상은 간다는데, 지금 80만 원, 90만 원도 평가 가치로 따지면, 네. 뭐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써요?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으로 지켜보는 입장을 네. 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금 삼성전자, 9만 원에 사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아직 8만 원에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 당시에 삼성전자 10만 원, 20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고점에 사신 분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우량 기업이 아니라서, 대형주가 아니라서 그런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는 종목은 결국엔 우량주가 아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손실을 안긴다면 땡땡 잡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다? 주식은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둬야 나중에 그 종목이 탄력받아서 올라갈 때 그거를 즐기면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진짜 뭐 두 배 수익을 올릴까? 아니야, 뭐 두 배까지 올랐으면 그래 난 1.5배까지만 해도 만족해. 그럼 두 배 올랐을 때 안 팔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1.5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팔면 되니까. 근데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세 배가 됐네. 그래 그럼 난 2.5배만 누릴 거야. 그럼 2.5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2.5배까지 안 내려오고 2.7배에서 다시 네 배, 다섯 배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즐기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된다? 그냥 5%, 10% 노리는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매수와 매도, 그다음에 이 캔들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고요. 자, 한번 그 다음 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또. 아까까지 우리가 본 게 네.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봤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또 터지고 지금 윗꼬리가 몸통의 절반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 종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 중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막 예를 들어서 한 오후 한 12시 정도 됐다. 12시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왔다. 자, 앵커님 잘 들으세요. 네. 차트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는 HTS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네. 몇천만 원짜리 차트예요. 저는 HTS가 몇천만 원짜리라서 네. 뭐 값어치로 따지면 몇 억짜리도 되거든요. 네. 저한테 말을 해줘요. 아, 어부야. 나 아파. 나 장 마감 때쯤 가면은 네. 나 좀 아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네. 어떤 나 좀 팔아줘. 나 좀 팔아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다? 오후 12시쯤, 점심 먹을 때쯤 이 윗꼬리와 거래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장 마감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요. 네. 얘가 조금 더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거래량이 더 터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12,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두 배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많이 오른 자리에서 거래량도 뻥 터지고 윗꼬리도 길게 달았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매수가 많아요? 매도가 많아요? 매도가 많나요? 그렇죠. 매도가 많죠. 점점 헷갈리고 있어요. 네. 매도가 많은데 그냥 파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네. 파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많다?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도 뻥 터졌다. 이렇게. 거래량도 뻥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주 많았다. 그럼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제 본전 심리 구간. 그쵸. 매물,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이후에 차트 흐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본 구간이 자, 이 구간이었습니다. 와. 윗골이 길게 달렸죠? 네. 거리랑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네. 그리고 두 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매집해가지고 여기에서 물려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팔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팔고 나간 이유는 뭐냐? 그 물량 받은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 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깨끗하게 한번 지어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구간? 본전 심리 구간. 자 여기 돌파하지 못하죠. 네. 또 여기도 비슷한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만 올라오면 여기쯤에서 사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네 본전 심리에 계시는 분들이 네. 계속 파는 거야. 그걸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도 안 터져줘. 그럼 돌파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이런 윗꼬리,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런 윗꼬리 바로 밑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위험하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어...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만 2천 원 산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18,000원 정도 되니까 18,000원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종목 살 거야. 하고 여기서 다 때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를 이겨내려면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도 없어. 근데 나는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더 갈 거라고 나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더 갈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운으로, 감으로 매수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자,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량이 나오니까 얘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주가 관리를 안 해줘요.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면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는 구간에서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아, 이거 왜 계속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지? 아, 짜증나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에서 이미 이 종목은 세력이 나 나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뭘로? 캔들과 거래량으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나 나갑니다. 안녕. 근데 네. 나는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여기 이런 자리 어디에서 매수를 한다. 이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자리가 만약에 뭐 저점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렸다가 이런 자리 정도에 어디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대신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만 원짜리가 2만 2천 원 올랐어요. 두 배 올랐어요.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나 나간다. 나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런 종목은요. 언제 사는지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 네. 지금 말고 네.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 그때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이런 종목은 나중에 이런 윗꼬리 캔들을 윗꼬리를 이런 장대 양봉으로 만회해 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을 해줄 때, 오히려 이런 날 사세요. 이런 날 사야 이게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돌파해서 날아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걸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면, 물론 가두리 패턴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거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실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차트입니다. 다음 실전 차트인데 뭐 종목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지 마세요. 흐름만 보시라 이거죠. 이 종목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비슷해요. 여기 윗골이 길게 달렸죠? 네. 그다음에 이 종목도 여기가 5천 원짜리가 11,9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거래량 터졌어요. 두 배 오른 자리에서 윗골이 길게 달리고 거래량 터졌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날은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팔고 나갔다. 팔고 나갔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제 세력들이 나갔으니까 누군가 이 종목을 올렸던 주포, 메이저 수급이 나갔다라고 보니까 개인들만 남아있으니까 주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주가 관리하기 힘들어요. 자.
하나 더 있나요? 네, 더 있네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신호를 주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신호 줬어요. 장대 음봉으로 신호를 줬어요. 이 장대 음봉, 장대 음봉과 이런 윗꼬리가 긴 캔들 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장대 음봉이랑 뭐 장대 음봉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다들 아세요. 그렇죠. 근데 윗꼬리가 긴 건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어쨌든 고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나 아파. 나 거리 없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릴 거야. 이제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흐름들이 많다.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100%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 지금부터 저녁 식사 드시고요. 한번 저녁 때 시간 되시면은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다 둘러보세요. 네. 둘러보시고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 그 고점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네. 물론 꼭 이런 현상을 내리고 하락한 종목들은 하락하란 법은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70-80%는 이런 흐름을 이런 예고를 하고 캔들과 거래량으로 암시를 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지금 4만 원짜리였던 종목이 1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네. 자, 근데 또 고점에서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네. 그것도 장대 음봉, 이거 윗꼬리 캔들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바로 그러고 나서 또 주가가 거래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살고 팔고 했던 거, 판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차트를 눈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에 눈에 바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따가 우리 그 노란톡에서 예. 노란톡에서 이 자료 오늘 강의한 내용 이 뒤에 차트가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시간상 거기까지는 가진 못하겠고 이 차트가 좀 더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테니까 노란톡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차트를 좀 눈에 바르세요. 그래서 아 이런 패턴에는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태까지 지금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굳이 높은 자리에서 사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두리 패턴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첫 시간은 오늘 거래량과 수급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배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돌려 세워주는 흐름에서 캔들과 거래량도 중요해요. 네. 그냥 뭐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 만났는데요. 그냥 사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그러면 누구나 다 수익 나게? 누구나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뭐 50평짜리 뭐 아파트 사고 다들 하시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두리 패턴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내일도 5시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이어지는 기초 강의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학의 기초가 덧셈 뺄셈이라면 기술적 가두리 패턴 이해 위한 기초 강의 캔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거래량 수급 해석법 이야기 봤고요. 방송 이후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가두리 패턴 입문 교육 캔들의 기초 자료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돋보기 표시가 있습니다.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참여 코드 비밀번호 4242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 이어서 캔들의 기초 종목 발굴을 위한 생생 강의 공부 자료 함께 받아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미차자 3만리 종목 어시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주식 어부님과 더 알찬 정보 마련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